이쁘긴 이뻐. 전화를 한다는 건 아마 본사 쪽 그쪽이 한다는 거겠지? 이게 잘안 되는데요 하면서. 이건 말도 안 돼. 왜 기기가 작동하지 않지? 달러 가고 싶다는 조니의 열렬한 소망은 제대로 전해졌어. 그런데 전해진 다음엔 달러 가고 싶다는 소망의 흔적도 안 보이는 걸. 어쩌면 소망의 또 다른 부분이 중간에 바뀌어버린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소망이 각기 다른 두 시점에 각기 다른 두 결과를 내게 되니까. 이 결과가 나온 데 리버가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고는 절대 못하겠군. 변화가 일어난 요소가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면 분명히 리버가 원인일 거야. 그건 그렇다 치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리버 씨, 도대체 뭘한 거예요? 해가 뜬다. 아, 이건 기억 조작 그게 아니었구나. 현실이었네? 하긴 뭐 전화한다고 아까 비유 하면서 기계 끄는 소리도 났었으니. 이젠 정말로 시간이 얼마 없어. 닐이 뭐라도 떠올렸을라나. 닐은 뭐 잠은 자긴 했니? 응? 둘다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새 안녕? 확실히 현실이긴 하네. 동물이 있네. 죽은 거 아닌 것 말고. 아, 그러고 보니까 말도 잘 돌아다니긴 했었구나. 아, 근데 그거는 말 치료인지 뭔지 그게 목적이었으니. 어제 니리 친 다람쥐 시체 냄새가 지금도 여기까지 나네. 잠깐만, 이러지 말고 그럼 내려가봐. 그거 안 치고 이대로 있는 거 그냥?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나 지금 궁금해서 가볼 수밖에 없잖아. 안 간다고 이거를? 이 세상에. 왜 사람 궁금하게 만들고 그래? 닐은 2층에 있겠지 싶은데. 아니, 왜? 응? 아, 왜안 들어가지, 이거? 아따, 문이 채깔이라. 없어? 안쪽은 화장실이었나 그랬을 텐데. 여기 어디 갔니? 없는디? 왜? 우리 못 봤어요. 존의 상태는 어떤가요? 간신히 숨을 붙잡고 있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군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동료분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 부엌이 있을 겁니다. 왜또 부엌까지 갔대? 아침에 먹으러 갔나? 부엌이 어디였더라? 여긴가? 아니요, 그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하고 있었구나. 네, 그의 기록에서 확인한 겁니까? 그럼 왜또그 정보를 저희는 모르고 있던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주치의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커피 어디서 났어? 사무소랑 통화 중이야? 내가 다할 테니까. 지금 커피. 나도 커피. 이거는 과제 꺼낸 그대로 그냥 있네. 잠깐, 이건 어디서 찾았어? 등대에서 시작하기 전에. 자, 이제 진짜로 쉿. 리버가 존에게 준 마지막 종이 토끼. 하지만 만약, 예,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커피. 등대 쪽을 가봐야 되나? 지하도 한번 가볼까? 여기 안 가봤었잖아. 얘 혼자서는. 짠!
별다른 감상 없어? 시시해라. 등대 쪽을 가보는 게 맞겠지 이러면? 일단 이쪽도 한번 보고. 못놈 화장실 저렇게 좋아 보이긴 한다만. 없고. 여기는 아이들 여기서 자네? 아우 목 아프겠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일교일한다 토미. 자자. 자게 두세요. 뭐 자고 있는 애들 깨울 정도로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닐텐데. 책도 다 어질러두고 원. 햇들 역따스러운 햇빛을 받으면 돼지꽃 향기를 풍기는 한 좀비가 사랑에 빠진 어느 소녀 얘기. 앞만 봐도 이거 궁금해서 읽어보게 되는데. 안 읽어 이거를? 일단 꼽아. 너도? 안 꼽아 이거는? 그리고 말 뒤로 해서 뭐 자츠자츠 버그인가? 왜 저쪽에서 나온대? 이건 읽었던 거고 뭐 없잖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도 봐야 되나? 어디 있더라? 내가 책장에 돌려놓는다고 왜 있어? 그림. 결국은 그림을 또 열심히 그리게 됐는데. 이건 뭐야? 없어? 깨워? 못 깨워. 뭐 어디 가냐? 나도 커피 한 잔만 타주면 안 될까요? 아침을 주든가. 어젯밤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저 애들 어제 늦게 잠들었어요. 지금 잠든 거 아니야 거의? 뭐 매일 그렇진 않겠죠. 그렇겠죠. 혹시 제게 물어보실 게 있나요? 다 물어보자. 뭐라고 할까. 부인 같은 분이 여기서 일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도 둘이나 있고요. 그런 점.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정말요. 스쿨버스가 이 근처에 지나기도 하고요. 그럼 다행이네. 어쩌다가 여기서 일하게 되셨죠? 그러니까 몇 년 전 남편이 죽었어요. 사고였나요?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해외로 파병된 마지막 부대 소속이었죠. 저런. 유감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적응도 얼마 안 되었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죠. 조니가 제 광고를 보고 제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긴 평화로워요. 무엇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수 있었죠. 정부에서 전쟁 미망인에게 보증을 주지 않았나요? 맞아, 그런 거 있지 않아? 보상? 줬어요. 그리고 저도 보조금을 받았죠. 하지만 그쯤부터 조니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된 거죠. 사라와 토미도 여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니도 기뻐했으니까요. 그가 그리워질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해봤지만 조니는 가족을 바랐던 것 같아요. 존 씨의 죽음에 대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이미 아버지 그것도 있을 텐데 이번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뭐라고 말하겠지만 별 의미는 없겠죠. 요즘 애들은 똑똑하니까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되겠죠. 죽음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숨길 필요는 없어요. 때가 이르든 늦든 알게 되는 거고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부인은 지금 이 일 말고는 수익이 없죠. 맞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실 거죠? 벽을 다 물어본다. 선택지가 있나요?
도시에서 일거리를 찾아 계속 살아가야죠. 그뿐이에요. 전혀 이곳이 그려질 거예요. 당분간은 매일 이곳을 찾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아, 그리고 뭐요? 조니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박사님들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자기한테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대신 고맙다고 말해달랬어요. 하, 확실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 그리고 확신을 하고 자기는 이제 힘들 걸 직감을 하고. 네, 고마워요. 책임이 막중해진 이러면 또 뭐 개껌 같은 건 뭐야? 전화기야? 하, 밖이라도 나가볼까? 등대로 혼자 올라가진 않았었잖아. 근데 등대 가는 길은 이쪽이 아닌데. 일단 나가봐. 네일한테 가서 전화가 다 끝났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갈 순 있나? 에이, 강제로 계속 가야 되네. 부엌이 계속 있겠지. 들어가봐. 전화 다 했니? 아직도 하고 있네? 아, 끝났다. 뭐래? 우리 고객님께서 어린 시절 기억을 숨기고 있다는 것 같아? 숨기고 있다니? 정확히 하자면 의학적으로 숨겨진 기억이겠지? 아따, 의학 대단하네. 어릴 적에 분명히 상당한 양의 신형 베타 블로커를 처방받았어. 베타 블로커? 이게 웬일? 그 약은 기억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것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거든. 허, 베타 블로커. 조니는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지. 안 그래? 분명히 없었어. 자, 그럼 궁금한 게 생기지. 만약 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베타블로커를 처방한 거라면, 일부러? 그것도 그만큼 왕창이라면? 당시 존의 기억에 가해진 부작용은 보통을 간단히 뛰어넘을 거야. 그의 어릴 적 기억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것 때문이라고? 기계적 결함은 아니었던 거네? 기계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확실해. 유지보수부에 따지니까 전화넘으로 괴성을 지르던데. 그럼 이제부터는 어떡하지? 방금 구조 변경 주파수를 받았어. 이걸로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야. 이걸로 존이 어릴 적으로 들어가면 이번에 말로 그의 소망을 어릴 적 기억에 심을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당장 가야지. 그런데 하나, 그렇겠지. 세상 일엔 항상 그 하나가 있는 법이지. 새 주파수로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기폭제가 필요해. 기폭제? 우리가 보지 못한 기억과 지금을 강하게 연관지을 수 있는 무언가 말이지. 그 기폭제를 존에게 줘서 존이 가둔 기억을 깨어도록 만드는 거야. 자극을 준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 하지만 우린 아는 게 없잖아. 어릴 적 기억의 겉모습만 봤을 뿐이라고. 또 어릴 적 사진이나 그런 걸 찾는다 해도 말이지. 저는 무의식 상태잖아. 그러네. 결국 원점이군. 뭐랄까, 작년 노락건 이후로 이 직장 정말 내 피를 말리게 하는구만. 뭔 일 있었나? 죽을 것 같아.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죽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야? 뭐야? 아차, 내 커피. 베타 블로커. 심박은? 색깔이 저렇게 나는데 뭐 별다른 거 없어 보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간섭함으로써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 하, 저런 얘기 있어? 저거는 뭐고? 냄새나!
문을 드나들면서 소리치지 말아줘. 그 시체 에바! 냄새 난다고! 나도 알아. 달려나간 건 네 잘못이야. 무슨 일이죠?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어요. 잠시만요. 마지막 기억. 우리가 맡겼던 그... 바로 그 냄새야. 무슨 말씀들 하고 계시는 거죠? 후각 수용계는 대뇌 변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릴리.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나요? 뭐라고요? 릴은 냄새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감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폭제로 쓰면 그의 어릴 적 기억을 깨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는 완전히 무의식 상태지만 여전히 냄새 맡을 수 있죠. 제가 뭔가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던 느낌인데요. 사전 지식이 없다시피 하니 뭐. 괜찮아요. 잘 됐어요. 이건 정말 굉장해. 이제 네가 다람쥐체 가져오면 돼. 그렇지. 내가... 잠깐. 왜 내가 주워야 되는데? 사고를 낸 건 바로 너라고. 맞아. 내 할당량은 끝난 거지. 이렇게 합리화. 민망할 자식. 혹시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저... 뭘 도와주시려고요? 장갑 한짝 있는데 빌려드릴까요? 땡큐. 사실 일회용 장갑은 아니지만 아마 오늘부로 일회용으로 바뀌겠죠. 하. 파란 장갑 꼈네. 장갑 잘 어울리는데 자기? 닥쳐. 여기서 시간만 때우고 있을 거야? 하다못해 주치의랑 같이 존이 상황이나 보지 그래? 아니, 그건 못하겠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건 내 몫이 아니야. 그것도 좀 와닿네. 자기가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느끼게 되고 그런 건 좀 피하고 싶지. 가뜩이나 또 오늘 내일 하느라고 죽어가는 모습 정말 보기 힘들지. 이 공... 이건 안 추워? 다람쥐들 또 있네. 아... 데자뷰가. 새들이 파먹거나 그런 건 안 하나? 고양이 아니면 등치 큰 새 뭐... 까마귀부터 해가지고. 응? 독수리. 아따, 멀쩡하게 잘 있네. 쟤는 한입 한 것 같은데 여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세균 범벅의 실체를 고스란히 들고 가는 건 바보짓이겠지. 자동차에 밸브가 달린 상자가 있어. 냄새만이라도 가둬둘 수 있겠지. 그걸 집안에 덮은다고? 넌 뭐하고 있냐?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잠깐 소변 좀 보려고요. 화장실은 왼쪽이었는데. 먼진 몰라도 또 밖으로 나오고 있고. 개판이군. 충돌할 때 내부가 완전히 뒤집혔어. 어디 보자. 뭐 나왔는데? 여깄다. 밸브가 달린 상자. 이제 저 더러운 다람쥐체 흔적을 좀 챙겨볼까? 이건 뭐야? 표백제? 이건... 아니 표백제가 차에 있을 리는 없고.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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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낼 걸 대비해가지고 진통제? 그건 아닐... 늘 처음에 다람쥐랑 애들이랑 3대1로 취급받을 때 피가 깎여 있었고. 진통제? 에바가 모르는 게 차 있으면 늘 거겠고. 늘 상태가 어디가 안 좋았나?
다람쥐 시체 냄새를 보존한 것을 입수. 싫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일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야 될 텐데 이제 오줌 싸러 밖으로 나왔을 리는 없고. 아이템을 갖고 있나 지금? 아니네? 들고 있진 않네? 뭐네. 아! 있군. 시체는 챙겼어? 준비됐어. 잘됐네! 가서 준비해. 금방 올게. 닐. 이 진통제 네 거 같은데. 야! 왜 가지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야, 이거 참 당혹스럽군. 며칠 전에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어. 차로? 또? 너 말이야, 벽을 향해 그냥 걸어갔다고? 그렇다니까 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얼마나 깊게 빠지는지 알잖아. 그거 상당히 강한 진통제야, 닐. 허허. 내가 박은 것도 상당히 튼튼한 벽이었어. 가만 있어봐. 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종종 그런 말이 있지. 현실의 벽이 높다. 벽이라는 게 또 현실 뭐 이런 게 뭐 연관이 있을라나. 말하자면 천국의 벽과 비슷한 강도? 천국의 벽? 죽을 병? 아무튼간 시체 챙긴 거 맞지? 서두르자. 존인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 너도 죽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닐, 중독된 거 아니지? 응? 약이 그만큼 세다는 건가? 장난해? 그렇게 엉망진창까지 가느니 차라리 과다복용할 사람이야 난. 존이도 존인데 얘네도 참 이야기가 신경 쓰이네. 이런 식이면 어우 저거를 저기 산소호흡기 쪽이랑 같이 연결해서 냄새 맡게 하는 거야? 정말 싫다. 정확한 곳에 도착하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신호를 받고 나서 약 3초 동안 밸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죠. 준비할 시간이야. 세균 들어갈 틈은 확실하게 다 막은 거지. 완전 밀봉 상태에 필터도 장착했어. 죽을 사람한테는 별 상관 없겠지만. 이런. 존의 상태가 점점 더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걸로 막 다치는 건 아니겠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겁주고 그래. 행운 같은 건 저의 얘기랑 상관없지만요. 띠링. 앞만 봐도 링크 스타트가 생각난단 말이요. 3장. 다른 등대들에게 빛을 보내고 나에게도 보내. 정말 제목 이름은 기깔나. 여기까지가 볼 수 있었고 다음부터 맞겠지. 가자. 가자 그래. 웽 웽. 비켜마. 말도 안 걸리시네. 퍼즐 두 번 맞출 필요는 없고. 또 여기만 올 때마다 되게 신경 쓰여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쪽으로 가서 마리나가로 걸어볼걸 그랬나? 벌어볼걸? 걸어볼걸?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이걸 차서 외우주로 날려버리고 싶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신호를 보내고 작동하기 비는 것뿐이야. 그렇지. 준비됐어?
준비하시고. 아, 이게 신호야? 쏘세요. 아따, 냄새가 세게 났나봐. 뭔가 시작된다. 빨리 한 번 더. 빵. 어? 선생님, 뭔가 잘못됐어요. 네? 페이터에 난리가 나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부인. 아,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태가 더 이상 안정되지 않아요. 흡입량을 다시 조정해야겠군요. 화면이 빨개지는 게 이거 크리티컬인데 거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안정되질 않아. 나가. 뭐? 기억에서 바로 나가. 지금 당장. 무슨 속이라는 거야? 이게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이 충격이 안에 있는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거야. 농담이게. 그럼 너 문 안 나갔는데? 못 가는 거야, 닐. 우리 둘 다 여기서 나가버리면 우리 일이 전부 숲으로 들어간다고. 그 모든 일을 다시 하기엔 존이긴 시간이. 나 참 지혜기라. 그런 엉성한 말로 넌 낚으게 되지 마. 이건 영어도 아니고 넌 영웅도 아니야. 그냥 바보 멍청이라고. 그럼 왜 너도 같이 멍청이가 되겠는 건데? 여기서 바로 나가. 지랄마, 네가 없어지면 그 망할 것들을 날 알리스테어랑 짝을 지을걸. 그놈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 다람쥐 시체보다 배는 심해. 젠장 닐, 입사 시험에서 네 부정 행위를 도와준 결과가 이걸로 나타나는군. 커닝을 도와줬었어? 대단한데. 응, 안정됐다. 선생님? 일단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티격대고 있는 거 봐. 그래서 뭐, 네가 만든 당근 케이크는 최악이었어. 무슨 얘기까지 간 거야? 잠깐 기다려. 그래,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너. 크리스마스도 같이 지내는 사이야? 사이 무지 좋구만. 아. 가자. 아까 같은 일 또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난 그러려던 게 아니라, 그게 널 멍청해 부른 거 말이야. 알았지? 난 정말로 그러려던 거야. 알았지? 하! 거에? 아, 공이 뭔가 싶어서 말 그러는데 그냥 이쪽으로 쭉 오나? 어허. 아무튼 맞았다. 저건 뒤에 있는 건 시소인가? 엄청 어릴 적까지 오네? 그래, 이거를 막고 있었다는 거지, 그니까. 와, 진짜로 됐다니 믿기 힘들군. 결국 성공했네. 하지만 이 장소는 내 맘에 안 드는걸. 왜 그래? 정말 평화롭구만. 닐, 아까 조니의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챘어? 뭐 이상했어? 어, 뭐 말이야? 여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는데. 그럼 됐어. 내가 틀렸길 바랄 수밖에. 뭐가? 뭐가 어쨌었는데? 응? 너 뭐하니? 누구세요? 엄마랑 같이 노는 건가? 야, 그거 멋지네. 응, 멋지지? 너도 이제 거기로 데려가렴. 뭔데? 누구랑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응? 저거 시꺼매가지고 차에서 연기 나오는 건 줄 알았잖아. 넌 여기서 혼자 또 뭐하고 있니? 쟤는 왜 공한테 쫓기고 있어? 이 시간이 충돌을 통제지라는군. 존이가 얼마나 많은지 봐. 동물인 같아. 난리가 났다는 거구만.
다람쥐 냄새 영향이야 이거? 일사나이생의 기형이래. 그래. 냄새 때문에 이게 지금 기억에 혼선이 올 정도로 충격이었다라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위쪽으로는 뭐 있나? 그냥 수많은 조니를 따라댕겨야 되나? 말은 여전히 안 그러시고 이젠 또 공도 제대로 잡고 다니고 약간 버그였어? 뭐야? 이게 버그인가? 공은 자기 혼자 일적일 움직이고 조니는 그걸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아야 제대로 차고 있어 발에 착 붙었어 또 화면이 꺼매져 어머 이런 시간이 그만 가봐야겠네 오늘 가게 일찍 닫는다고 했어 아 조심해 마샤 애들한테 안부 전해줘 나중에 봐. 마샤. 여기가 길의 끝인가? 네가 말하려던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난 그저 여기가 너무 평화롭다고. 이 기억 속에 있는 유일한 물건이 그런 일을 할 정도라곤. 뭐야 돌아가야 돼 지금 바로 잠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닥치고 빨리 와 뭔데 왜 좋은 기억이 아니라 뭐 이런 걸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차에 치 이래서 기억을 봉인하고 싶었다? 어! 나 심박수 상태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줘 이거? 아 여기서 못 보는 거였나? 아이고 마우스가 쓸려 야 그래도 주행 중이던 차는 아니다 다행 뺑소니도 안 당했고 안 당한 거 맞지? 119 좀 불러주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가 무의식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도 보지 못한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지? 아니, 그보단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아니, 살지 못했어. 예? 어, 뭐라고? 조니의 방에서 보지 못했어, 닐? 조니는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어. 그랬지. 그럼, 아!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구나. 조이, 내 목소리 들려? 조이? 왜 조이를 친 거예요, 엄마? 왜 조이를? 조이, 눈을 떠, 조이. 눈을 떠. 아... 아이고. 조이.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쌍둥이 형을 잃는다는 건 어머니의 가슴은 말로 할 수도 없겠지. 이 기억을 없애고 조니는 베타블로커 처방을 받은 거군.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 당연해. 희미하게 연결이 끊긴 거지 지워진 게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이 기억에 파장이 남아있을 거야. 어머니는 어땠지? 그녀는 베타블로커 처방을 안 받았을 거야.
덕분에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겠지. 조이, 조이. 최소한 조니를 조이라고 부른 게 그의 별명은 아닌 것 같아. 조니가 아니라 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조니는 어떻게 되는데? 여긴 싫다. 빨리 가자. 끔찍하다 정말. 연결이 끊긴 기억이 이것만은 아니겠지. 이상해. 더 이상 벽을 만들고 있지 않아. 불길한 소리 하지 마. 아. 야, 너도 이 시기 꼭 읽어봐라. 아, 그럼 이 책이. 이거 정말로 진짜 졸라 짱이야. 나 벌써 세 권이나 연이어서 읽고 있어. 하긴 자기 마음에 들고 수술 익히는 책이면은 진짜 한 시간 안에 똑딱똑딱 읽고 금방금방 넘어가 버리더라. 제목이 뭔데? 애니모프. 어린이들이 동물로 변해서 정신을 지배하는 민다팽이들이랑 싸우는 이야기야. 뭔 이야기가 그러냐? 아, 난 그런 괴상한 이야기는 싫어. 왜 그래? 이거 재밌어. 지겨운 학교 가는 대신에 얘네들은 동물로 변신해서 크고 나쁜 외계인들을 혼내준다. 그리고 다들 와와와와와 레이저도 막 쏴. 이렇게 뿅뿅 뿅뿅뿅 뿅뿅뿅뿅뿅. 그만해. 히히. 하, 애니모프. 저기 말이야 조니, 난 언젠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제일 재밌는 소설을 써서 애들한테 공짜로 줄 거야. 대단한데. 그렇게 부자가 되면 엄마랑 너한테도 진짜 큰 집을 사줄게. 진짜 대단한데. 책을 공짜로 주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려는 거야? 애들한테만 공짜? 딸들은 인쇄도 받고 다 해야지. 애들한텐 공짜. 엄마 아빠들은 돈을 내야지 물론. 그래, 엄마 아빠들이 잘도 너한테 돈을 내려고 좋아하시겠지. 야, 그날 일 때문에 아직도 삐쳤어? 그러지 마. 내가 기차를 탄 건 분명히 공평했잖아. 그러고 보니 상 받은 거 어쨌어? 버렸어. 허수아비한테? 저기, 그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 엄만 맨날 너만 좋아하잖아. 야, 아니야. 작년 크리스마스는? 작년 부활절에도, 우리 모두가 낚시하러 갔을 때도, 또. 알았어, 알았어. 그러네. 가지고 싶으면 내 기차 가져도 돼. 정말? 응. 그러니까 네 말이 맞으면 엄만 나한테 또 사주시겠지, 안 그래? 하. 조니, 들어봐. 저걸 누가 가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내 건 전부 다 네 것도 되잖아. 기특하네. 봐, 놀 땐 둘이 같이 놀잖아, 그치? 그러네. 그래, 너랑 나랑은 쌍둥이잖아 조니. 우린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야, 이웃사람들 놀리주러 가자. 비오는 날에? 굳이? 감기 걸릴텐데. 비 내리는데? 그래, 비 내리는데 가자. 하, 애니모플이 입수. 아마 기차가 매개의 정보 그게 뜨겠지? 아, 심박수가 시뻘개지네. 일단 애니모프. 조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책. 조이, 조니의 쌍둥이 형. 어릴 적의 죽음. 알트탭 구세주. 하, 애니모프 설명이 두 개가 돼버렸네.
이거는 리버가 알고 있는 애니모프인 거지. 조니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책. 허나 애니모프는 조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책이고, 조이는 조니의 쌍둥이 형이고, 어릴 적에 사고로 달리했다. 이 게임 정말 자극적이네.